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우리 기업 네이버가 13년 동안 키운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이 일본 기업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과 관련해서 네이버 의존도를 줄이라는 압력을 행사하면서 라인 야후 이사진 7명이 모두 일본인으로 재편됐는데요. 이대로 네이버와 결별하고 라인이 일본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쟁점 사항들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대우 교수, 또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이성엽 교수, 이효훈 IT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네이버 일본 라인 사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일단 라인이라는 게 지금 일본에서는 국민 메신저 수준으로 등극한 그런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원래 이게 2011년에 출시가 된 서비스인데요. 네. 일단은 공식적으로 당시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대지진 당시에 모든 이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전화 같은 그 소통 수단이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급하게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네. 2011년 4월에 개발해서 6월에 내놨어요. 굉장히 급하게 내놨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 약간의 인기만 얻다가 한 이게 10월 달쯤에 당시에 이제 저희들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네. 이 스탬프 기능이랑 무료 통화 기능을 내놓으면서 갑자기 이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당시에 일본 내에서 이 라인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 그 이후로는 엄청나게 스마트폰 붐과 함께 반드시 설치해야 될 어플리케이션이 되면서 지금 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그 일본인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라인을 이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누적 이용자 수는 한 10억 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먼슬리 월간 활성 네, 이용자 월간 활성 유저 수 네. 같은 경우는 한 2억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억 명. 네. 그 중에 절반이 1억 명이 이제 일본에서 네. 이용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라인은 해외 사업과 관련해서 일본이 가장 규모가 크고 활성화돼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고. 네. 지금 라인 야후 사태가 왜 불거졌는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라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50만 건 정도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그걸 빌미로 해서 일본 총무성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와 함께 지분 매각,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라는 이제 지시를 내리면서 지금의 라인의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된 건데 교수님, 네. 라인 유출 사태를 일으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게 발단이 된 것에 심각했던 사안입니까? 지분 매각 압박을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한 뭐 이제 유출 규모가 한 50만 명 정도면 사실은 전체 가입자가 이제 거의 뭐 1억 명 가까이 되니까 뭐 큰 숫자는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일본인의 개인정보가 이제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 클라우드가 위탁한 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일본인의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에 대해서 그 개인정보 유출 규모보다는 이게 이제 일본인의 개인정보가 한국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위탁을 하는데 이제 그 모회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셈이 되니까 자회사가 모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것은 좀 그 보안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그 위탁을 해서 관리 감독을 정확히 하려면 이게 좀 지분 관계까지도 좀 정리를 해야지 좀 더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이제 좀 원래 단순한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뭐 보안 거버넌스에서 지분 관계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을 좀 거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속보가 또 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일본 총무성이 일단 행정지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라인 야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논란이 있는 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라인 야후에서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그렇게 큰 위중한 사건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라인 야후에 들이대냐.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지난해는 그 2월쯤에 그 NTT 도코모라고 일본에 네. 가장 큰 그 거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누적인데 900만 건 정도가 개인정보 유출
일이 되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일본에서는 좀 큰 사건이었는데 그러나 현존 지도는 그 일단 시큐리티를 강화한다라는 차원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51만 건인데요. 훨씬 작은 숫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분 관계까지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런 것은 일본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본의 언론들이. 그러니까 이걸 누가 봐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근데 막 요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데 한국 쪽에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 네. 많은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유출되면 또 중국 쪽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 아. 막 이러한 우려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또 미국의 시각하고 비슷하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틱톡 규제법이 이제 그 바이든이 서명을 네.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2021년에도 그 네이버 막 라인의 중국 쪽 회사가 역시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일본의 자민당 안에 있는 경제 안보 팀의 본부장 아마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지금도 그러한 사실 그 총무성의 폐후에 있는 사람이 아마리 본부장인데 이 사람이 강력하게 그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본 정부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자민당 안에 있는 경제안보팀이 굉장히 강력하게 현재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일본 쪽의 언론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름을 보면 아시게 일본 분이긴 한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제 귀화를 하신 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일본 분들이 정말 라인을 어느 정도로 쓰고 계신 건지 이게 저희 입장에서 이제 국민 메신저로 이제 막 등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본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많으실 것 같아서 다 라인으로 주고받고 합니다. 아. 다른 거 안 합니다. 일본 분들은 그 이게 한국 것이라고 잘 모르고요. 그 일본에서 개발되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그냥 일본 서비스로 예, 알고 물론 잘 알고 겁니까? 있는 사람은 아 그 한국에서 뭐 개발된 것 같다. 그 정도이지 깊이 너무 이거 편리하니까 네. 그 처음은 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것이 예, 일본에 예. 전혀 없었는데 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무료 통화 특히 국제 전화 같은 거 무료 통화가 가능했고 지금은 뭐 지자체 등 일본 정부 등 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주고받고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그 외국에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정도로. 실제로 네. 예, 따지면 이제 NHN 재팬에서 NHN 본사, 그러니까 네이버 본사의 반대를 약간 그 막고. 약간 독단적으로 개발했던 그런 앱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개발할 당시에 예, 네이버 이미 본사의 네이버, 반대가 예, 있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그때 당시 톡톡이라고 네이버 자체 메신저도 또 따로 있기도 했었고 네. 이미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일본에서만 따로 라인을 개발해야 되는가라는 여기에 대한 좀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 이제 이 NHN 재팬, 네이버 재팬 쪽 최고 책임자가 막으면서 빠르게 개발을 지시를 했고 네. 이제 통과해서 간 건데 아. 이 논란이 2012년, 13년에도 한번 좀 일본 내에서 좀 뜨겁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난 거는 우리는 좀 무국적 서비스이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가리지 않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서비스이고 싶다로 결론이 났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저도 과거 2013년에 이해진 의장을 이제 기자간담회가 있어 일본에서 만났었을 때 왜 라인을 일본에서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기자들에게 어필했던 기억이 분명히 나거든요. 어쨌든 일본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 1억 명에 가까운 이 소비자를 끌어들였다라는 네. 거는 그 자체만으로 부가가치가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죠.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대로 이제 검색이나 메신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검색은 주로 구글이 다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네.
또 메신저 같으면 우리 이제 페이스북 지금 메타지만 뭐 이런 것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카카오톡이 이제 한국의 메신저를 하고 있고 그 유일하게 이제 네이버라는 한국 기업이 이제 일본하고 동남아에 진출을 해가지고 메신저 시장을 지금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거니까 그 메신저 시장이 지금은 이제 단순히 메신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검색이나 쇼핑이나 또는 뭐 결제나 해가지고 종합적인 플랫폼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메신저를 이제 잡는 게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의 전체 일상생활을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니까 네.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 기업이 일본에 가서 일본인 거의 대부분이 쓰고 또 일본 정부도 이용하는 이제 앱을 개발하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일이죠.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전 세계 시장에서 뭐 가전 또는 뭐 휴대폰을 팔고 자동차를 파는 것처럼 아, 네이버가 이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네. 차원에서 보면 그 상당히 하여튼 네이버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라인야후 경영권에 대한 이제 박탈 의혹이 커지자 일본 총무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영권 간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는 이런 입장을 낸 거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금 네이버 라인 사태와 비슷한 사태를 이전에도 겪은 바가 있다라고 해요. 뭐 이런 게 이제 그 닛산 같은 경우도 하고 이제 르노와의 합작 관계에서 맞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빚어졌다고요? 예, 사실 그때도 뭐 지분 비율이 그 르노 쪽이 상당히 그 높아진 그러한 포부를 프랑스 안에서 만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닛산 쪽에서 상당히 경영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때 또 르노 쪽에서 일본의 그 회장직으로 보낸 카를로스 고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장이 사실 일본의 닛산을 굉장히 매출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다 영어를 쓰게 하고요. 네. 굉장히 그 획기적으로 닛산을 굉장히 그 새롭게 만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카를로스 고온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비리가 포착되었기 때문에 체포를 네 번이나 해가지고 결국은 르노 쪽을 압박하기 시작했고요. 네. 현재는 뭐 그 15% 정도의 그 지분율로 똑같이 그 위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재고 경영자를 많이 압박하는 그러한 방식을 일본 정부는 쓰기는 했습니다. 네. 물론 진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사람은 현재 레바논에 도주해가지고 레바논하고 일본 사이에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에 네. 레바논에 그냥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나 일본 정부가 압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카를로스 고온 회장에 대한 기사는 사실 여러 차례 보도가 됐고 일본을 탈출했다라는 식으로 네네. 이제 보도가 실제로 탈출했으니까. 그렇죠. 뭐 탈출한 네. 거죠. 그러니까 억류가 됐다가 탈출을 한 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좀 뭐라 해야 배타적이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일본에 가서 어떤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크게 성공을 하면. 그 나중에 일본 정부의 견제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흐름을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애매한 게 일단은 총무성에서는 경영권 관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죠. 근데 네. 처음에 이제 행정지도를 할 때 이 라인 야후의 사장만 부른 게 아니라 소프트뱅크 사장도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 지분 관계를 어떻게든 정리하라라고 구두 지시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 구두 지시를 한 게 이행이 안 되니까 두 번째 2차 행정지도가 또 들어간 겁니다. 네. 근데 그래놓고 경영권 간점이 아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두 번 다시 이러한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기업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이제 라인 야후 그쪽에서 결산 발표하면서 실제로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지배 구조가 바뀌어야 될 거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는 소프트뱅크가 메저리티가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부의 압박이 내려왔는지는 이제 거의 명백한 거고요. 이게 아니면 솔직히 어떤 자회사가 모의사의 지분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결산 자리에서 직접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지분 구조상 이제 50대 50이긴 한데
기술은 네이버 쪽에 상당히 네. 의존을 하고 있고 이사의 구성을 보면 일본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좋게 보면은 합작인데 나쁘게 보면 동상이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한테 이런 식의 합작 경영이라는 게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 더욱 이제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논란이 있어요. 행정지도 자체도 두 차례나 했던 것도 되게 이례적이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두 달 연속을 했습니다. 예. 예, 이러한 부분도 그러니까 네이버 쪽에서는 먼저 그 시큐리티 가버넌스를 그 2년 안에 완전히 그 분리하고 또 그 보완하겠다 이러한 이야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년은 너무 길다. 그렇게 해서 그 지분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럼 지금 일본 총무상에서 내놓은 저 해명 경영권 관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지고대로 못 받아들이겠네요. 아 그거는 그냥 표면상의 이야기일 뿐. 네. 예. 그렇게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도 그 네마와시라고 해가지고요. 네. 사정교섭의 나라. 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에 밑에 여러 가지 그 함의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첫 번째 나온 행정지도도 위탁처하고의 관계의 재검토 이런 거 그 함의를 보면 역시 자본 관계 그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그것만 보면 이거는 지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좀 커졌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식으로 봅니다. 사실 그 지분 관계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은 네이버 쪽입니다. 네. 예, 네이버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하냐. 이게 두 번째. 행정 지도에 들어간 거죠. 2년은 너무 길다. 빨리빨리 해라. 그런 이야기가 된 것인데요. 근데 이제 행정 지도 부분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어요. 처음에 네. 그 이제 과기정통부가 이제 발표한 거 보면 자기들 총무상 확인해 보니까 행정 지도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분 관계를 지분을 매각하라는 행정 지도를 한 적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 언론이나 이제 또 그 소프트뱅크 CEO나 라인야후 CEO나 또 네이버 입장에서는 행정지도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의 재검토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 정부나 언론에서 계속 이슈를 제기하니까. 일본에서 관방장관이 나와서 아니 지분 매각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지분 매각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후퇴를 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 행정지도가 이제 사실은 이제 내심은 그게 되게 강했는데 지분 관계를 좀 정리하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한국 쪽에서 반발이 심해지니까 조금 후퇴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총무상에서 행정지도를 안 했다고 이렇게 지금 확인을 됐다고 발표를 해버리는 상황인데 네. 여전히 이제 안 했다고 하지만 그건 나중에 입장을 조금 변경한 것이 아니냐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데이터가 유출이 됐으면 그 데이터 유출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고 네. 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후 대책을 수립하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네. 여기 더 나가가지고 이제 지분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이거는 데이터 유출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떤 자국의 이제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자기들의 가장 지배적인 플랫폼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좀 우려사항. 네. 그러니까 일본의 플랫폼은 일본 기업이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이나 일본 국민의 정서들이 반영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틱톡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거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법률로 했지만 일본 행정 지도로 그러니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사진에서도 유일하게 있던 한국인 뭐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신중호 대표이사 CPO가 퇴임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진 전부가 일본인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퇴임은 경질은 아니래요. 예. CPO로서의 일은 계속하고 이사회에서만 이제 퇴임을 하는 거니까. 근데
경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솔직히 이제 그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세요라고 하는 뭐 그 정도일 거고요. 네. 이 신종호 이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 이해진 의장이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에서 어떤 사업을 해봐라. 라고 거의 이제 밀어넣고 거기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다들 고군분투하면서 그 네이버의 일본 쪽 사업을 약간 일고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결국 라인을 성공시킨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일본 쪽에서는 또 다른 쪽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임원이에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이 라인이 실은 이제 한국계 회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 약간 혐한이신 분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가 봐라 한국인 저 그 이사가 있는데 저 사람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다. 일본인도 10억밖에 못 받는데 10억 엔밖에 못 받는데 네. 이쪽은 45억 엔이다. 근데 이 45억 엔이 정확히 48억 엔 정도를 이제 받는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이게 상장할 때 스톡옵션 지분을 약 45억 엔 정도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아직 행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그 지분으로 잡혀가지고 한 매년 한 48억 엔 정도 연봉을 받는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는데 이게 행사를 안 했으면 사실 손에 쥔 건 아닌데 예, 그냥 네. 스톡옵션 이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계산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일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임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네네네 그 신준호 CPO잖아요. 네. 그 CPO는 Chief Product Officer 제품 책임자죠. 최고 예, 제품 책임자. 그러니까 기술적인 모든 책임을 사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 CPO 입장에서는 퇴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기술적이나 그 제품 부분은 계속 그 사람한테 책임을 그 지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아직 상황이거든요. 이게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사회에서 빠지면은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그렇죠. 표를 행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경영은 우리가 다 결정한다. 그러나 기술은 네가 계속해라. 기술이 없으니까. 일본 야후에서는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IT 기술이 없습니다. 네. 다 네이버에 위정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도 경영은 우리가 하겠다. 그러한 식으로 지금 그 균형을 조금 맞춰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존 치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소프트 소뱅의 손 회장이랑 이제 예진 의장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는 네.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부적이긴 한데요. 예. 하나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뭔가 빅테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자. 이게 그 야후를 가지고 있지만 야후의 기술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거의 10년 넘도록 제대로 된 히트치 작품을 거의 내놓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의 IT 기업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라쿠텐도 있고요. 뭐 일본 아마존 재팬도 있고 야후도 있긴 한데 이쪽이 성장하면 이제 손대는 쪽이 은행, 그다음에 뭐 통신사, 부동산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인허가 사업이네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IT 기업들이랑 약간 좀 생각이 기반이 다르군요. 예, 다른 네. 이쪽이어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내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들어온 다음에 지금 라인 쪽에 그 라인이 계속 기술 쪽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경영은 소프트뱅크가 하고 있지만 이 기술 쪽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은 라인 쪽에서 계속 행사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체성 역시 네이버 쪽에서 이어지는 쭉 이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 자신들이 야후 쪽에 속해 있었다거나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제 통폐합시킨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현실적으로 정말로 기술 외주 업체 정도로 전락시키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너희들은 이제 기술만 제공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경영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지금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게 엿보여가지고 과연 이거를 네이버가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소프트뱅크랑 네이버가 합병할 때도 네. 사실은 이제 지분은 이제 50대 55 똑같지만 이사들은 이제 일본 쪽이 훨씬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기술 지원은 네이버가 하고 경영권은 이제 일본 쪽에서 소프트뱅크가 한다는 게 이제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CPO를 이제 이사장에서 퇴임시킨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이제 일본 책임을 묻는 것도 있고 그 데이터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네. 것도 있고
일본 기업화해서 이사진에서도 일본 사람 위주로 경쟁을 하겠다 이런 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뭐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제 한국과 예인 회장과는 좀 결별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기술적인 지원은 뭐 이게 2년이 될지 뭐 조금 더 빨리해서 뭐 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술적인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점차적으로 그것도 독립을 하고 경영권도 완전히 자기가 확보하겠다. 지분 관계도 매각을 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희 회장의 사실상 이게 손절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손정희 회장의 입장에서도요. 이 현존 지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상당한 다른 면에서 소프트뱅크 자체의 불이익이 돌아간다라는 좀 위기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일본 예, 정부로부터 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소프트뱅크가 일본의 그 넘버원의 그러한 그 뭐 휴대폰이나 이런 면에서도 넘버원 아니지 않습니까? 네. NTT가 지금도 넘버원의 입장에 있고 뭐 제2위, 3위의 입장을 위치를 완전 구축해 왔는데 그것마저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또 소프트뱅크가 상당히 여러 면에서 적자입니다. 지금 예. 여러 면에서 네. 그런 부분을 일본 정부가 상당히 압박을 하면요. 이게 말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아... 그런 좀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다. 뭐 한국을 그 손정희 회장이 그 좋아하죠. 그 한국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이런 현존 지도의 간욕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어떤 일본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 지금 문제가 이제 일본만 걸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라인이 지금 동남아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소비자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일본 라인 야후의 지분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른 동남아 시장에도 이게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저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엄청나게 깝깝하고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부적으로도 그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7월 1일까지 총무성이 답변을 내달라라고 무슨 시간을 무슨 박았는데요. 네. 그때까지 도저히 그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쪽에서는 정말로 이제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AI 쪽에 엄청나게 하드웨어 이쪽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뭐 이제 10조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돈 투자하고 다음에 일본 정부에서도 그만큼의 어떤 투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정 안 되면 돈 다 주고 서라도 그냥 사겠다라는 입장이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도 네이버 그 예진 회장이 수원 꿈 중에 하나가 해외 진출이거든요. 네. 예, 이 만약에 이 라인을 팔 수는 있습니다. 근데 팔게 되면 이 꿈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 개를 따로 떨어져서 운영을 하자니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팔 따로 다리 따로 움직이자 뭐 약간 이런 식의 모양.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을 잘라서 상반신 따로 하반신 따로 움직이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떼내면서 이쪽을 완전히 이제 브랜드를 새로 바꿔서 이제 운영을 해야죠. 근데 그 아마 그렇게 되면 일본 쪽이 바뀔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 같은 경우 저 색깔 자체가 네이버의 브랜드 컬러입니다. 네, 그렇죠. 예. 초록색. 실제로 그 완전히 그 네이버 그다음에 야후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어가지고 색깔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좀 현명하게 떼낸다거나 아니면 다 판다거나 아니면 일부만 우리가 가지고 온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지분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떼내게 된다면 이게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같은 브랜드인데 운영 주체가 다르다. 네. 이게 사실은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 브랜드 관리는 이제 하나 회사에서 같은 브랜드를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지금 이제 라인 야후라는 이제 그 기업의 그러니까 네이버 소프트뱅크가 50-50% 가지고 있는데 만약 네. 지분을 매각하면 라인야후 전체를 이제 소프트뱅크가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라인야후가 사실은
이 동남아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라임 플러스라는 한국 법인이 있어요. 네. 그걸 또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그걸 매각을 하게 되면 네. 소프트뱅크가 나머지 동남아 사업을 다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 사실은 네이버가 라인에 지금 동남아에 나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게 네이버가 만약에 지분 매각을 뭐 전체를 하든 일부를 하더라도 동남아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뭔가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라인 플러스에서는 근데 그 라인 야부 지분을 좀 더 줄이거나 해서 네이버가 더 대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일본에서 잃어버리는 게 동남아 전체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본 기업이 라인을 통해 가지고 동남아 사업, 동남아 전체의 이제 메신저 앱의 이제 가장 강력한 그 시장 플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봐야 될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일본에 있는 라인하고 그러면 동남아 라인이 운영 주체는 다른데 같은 라인이라는 개념 이름을 쓴다.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일본을 그러면 라인이 아는 뭐 다른 식 이름을 바꾸든지 하는 방법으로 가서 동남아 그리고 미국, 사우디 이쪽까지는 네이버가 여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지분은 그 1%라도 그 소프트뱅크 쪽에 넘어가 버리면 경영권 전체의 지배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일본 삼성의 입장도 조금 후퇴한 것은 지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상 그거는 시큐리티 부분만 그 정확하게 보완을 한다. 네.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일본의 그 여러 개인 정보는 일본 안에서 관리하고 네.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실 그러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진행 중이었어요.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면 지분 가지 이야기, 지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후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우리 한국 정부도 조금 낯섰어. 이거는 지분 이야기가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자회사잖아요. 그 네이버의 자회사. 그 자회사 차원에서 해결하는 문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제 하나의 생각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좀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아니면 아주 큰 시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네. 또 오히려 이런 이야기하면 좀 약간 전치적인 부분인데요. 이번에 사태가 일어나서 치다 정권의 지지율이 7%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곳을 해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그 치다 정권의 지지율이 네. 5월 5일, 6일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유를 알 수 없대요. 7% 올라갔어. 7%. 왜냐하면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를 완전히 우리 것으로 네. 만드네. 이거 전리품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일본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네네. 이거 기사 전공 잘하고 있네. 그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게 경제 전쟁으로 이기고 있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자민당 차원에서는요. 강력하게 이곳을 뒤에서 그러니까 총무선 뒤에는 자민당의 경제 안보팀이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기시다의 지지율이 올라가야만이 6월에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 중의원 선거에서 네. 이기고 기시다의 그 정치 생명이 연장됩니다. 네, 연장되겠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기시다 총리가 이 부분에서 좀 후퇴하는 의견을 내놓는다면 그런 위도는 없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막상 지금 현재 지금 소프트뱅크 쪽에서 네이버를 설득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도 근데 그쪽은 이제 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어떻게든 이 라인이 일본제 기업이라는 신뢰를 얻어야지 이후에도 일본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실은 이제 완전히 이제 한국제였다? 한국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압박을 얻는다? 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과연 앞으로 이제 브랜드 가치도 이제 훼손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점점 안 쓰게 될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라인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라인을 해서 얻는 사업이나 이익도 대부분 다 동남아에는 별로 안 나오거든요.
일본에서 다 나오는 거고 일본 시장 자체가 또 이제 한국에 비하면 두 배 정도 큰 그런 시장이니까요. 이것 때문이긴 한데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그러니까 지분을 바꾸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하. 보고 있는 이유가 소프트뱅크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나서 두 개 정도, 한 50만 건 중에서 2만 건 정도가 통신정보 비밀보호에 이제 법적으로 걸린다라고 그래서 행정지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여기 대해서 아, 그러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랑도 관계 접겠다. 이제 그 이쪽 보안하고 있는 회사도 완전히 바꾸겠다. 망도 완전히 이제 끊어내겠다. 얘기를 다 했어요.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마지막에 이 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온 거에 대해서는 모 회사에 지분을 어떻게 좀 이제 거버넌스를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이걸 보고 총무성이 화가 나서 2차 행정지도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 2차 행정지도에서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네이버에서 이쪽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행정지도를 했다. 이 행정지도를 했는데 똑같이 이 문제가 여전히 2023년에도 발생이 한 거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경영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바꾸라고 했는데 니네는 그걸 그냥 모회사에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만 네. 끝냈냐. 안 된다. 라고 해서 들어와 보는 거니까 이거는 싫든 좋든, 그러니까 본인들은 절대로 이 지분 구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소프트뱅크나 이제 라인 야구 관계자들은 다 지분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떻게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제 그 소프트뱅크하고 2019년 합병한 이후로 네. 네이버는 사실은 자기들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조금 더 그 라인 야구에 좀 이렇게 얹어서 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잘 협조가 잘 안 됐어요. 소프트뱅크랑.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네이버 입장도 그렇고 광종통보 입장도 보면 사실은 이 행정지도 사건 이전부터 좀 지분 매각과 관련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 네이버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 결국 행정지도가 하나의 이제 빌미가 되긴 했지만 네. 네이버도 사실은 그 소프트뱅크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거 매각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좀 뭐 다른 형태를 고민하고 있었지 않느냐. 행정지도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지도하고 이게 소프트뱅크 입장하고 거의 같은 입장이 돼서 네.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근데 네이버는 이제 뭐 매각하기 싫은데 매각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이 2019년부터 해보니까 더 이상은 같이 일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우리가 이제 차후 전략을 생각할 때는 네이버의 사업 전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플랫폼 주권이나 플랫폼의 해외 진출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한쪽 입장에서 이제 네이버는 매각하기 싫은데 네이버 그 일본 정부가 매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네이버는 반드시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미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서 다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속 잘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의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신중하게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저는 의문점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것 중에 외초에 그러면 합작을 했을 때 50대 50의 지분 구도를 생각을 했냐. 왜냐면 그 라인의 출발은 어쨌든 개발 네이버가 했고 서비스를 안착시킨 것도 네이버인데 이렇게 되면 합작을 해도요. 51대 49라든지 뭐 이런 식의 한쪽의 균형추가 그래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합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동안의 어떤 비즈니스 예. 관행처럼 여기져 왔는데 왜 50대 50이었냐. 거기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게 일본 내에서의 어떤 기업 문화의 특징 때문인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도 일단 그 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거의 이사회는 한 사람만 한국 사람이 들어가 있었고 네. 나머지는 다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조 자체는 거의 일본 쪽이 지배 쪽이었다. 50대 50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일본이 상당히 많은 그 경영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 보통 이럴 때는 51대 49 이런 거 저도 많이 봤거든요. 예. 네, 그러나 50대 50으로 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존소에도 그 맞게 그렇게 호소를 하면서 이제 그 또 한국의 IT 기술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일본의 입장
그런 것도 아마 여러 가지 고려가 되었어. 네.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나 일본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처음부터 지분을 앞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이 전혀 없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예 합작 시작했을 그 시점부터 그 시점부터 그거는 몇 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 완전히 일본 것으로 사실 일본이 중요한 것은 IT 기술이거든요. 네. 기술 부분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현재도 예. 그것만 상당한 그 수준의 IT 기술을 일본에 갖게 되면 이게 지분으로 다 넘겨받아도 되는 곳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을 것이 아닐까.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아마도 네이버가 그래서 그 A홀딩스라고 이제 라인야후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별도의 홀딩 예, 지주회사를 만들었죠. 여기 정관에 보면은 네이버와 야후가 50대 그 소프트뱅크 50대 50으로 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예 정관으로 50 박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라인야후가 만들어질 때 그 라인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아시겠지만 그 캐시리스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퍼부은 것 때문에 실제로 그 마이너스 5천억 가까운 적자가 났던 그래서 네이버 전체에도 이게 결산이 연결이 돼가지고 네이버 전체에서도 이 실제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 거기에 그 당시 기업 가치 한 2조 엔 정도였던 라인이랑 10조 엔 정도였던 야후를 붙이면서 5대 5로 해준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약간 이익이 되는 그런 결정이었던 건 맞고요. 그 독자 경영은 사실상 그 당시에는 힘들었다라고 판단. 독자 경영이 가능하긴 한데 그 이 라인이 예전에도 약간 막 힘들어지면은 경영을 어느 정도 소프트뱅크 맡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모바일이라고 알뜰폰 사업자가 있어요. 네. 있는데 이 지금은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2018년에 운영과 경영 맡겼습니다. 그쪽에 그냥 한번 해봤다가 힘드니까 맡겼던 이런 사례가 이미 있었고.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50대 50으로 한 거는 라인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전혀 없었을 거고 그러면 동시에 이 야후 쪽이랑 경쟁을 그만두고 야후 쪽이 또 오프라인 쪽으로 되게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후는 Y모바일이라는 이 알뜰폰 회사가 있는데요. 이 라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이 스마트폰 통해서만 이제 가입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 Y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오프라인 상가들 다 들어가 있고요. 뭔가 일을 한다 그러면 알뜰폰이고 이게 온라인 회사인데 외부에 점포를 쫙 펼쳐요. 지하철역 앞에. 그래서 사람들 막 그 부스 들고 자, 저희 이제 세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이런 회사들이어서 네.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좀 합쳐서 뭔가 좀 해보겠다. 그렇지만 절대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라인을 잃고 싶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플랫폼 주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는 근데 그 플랫폼에 운영하는 기업이 이제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있냐 그게 사실 민감하기도 하죠. 근데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혹시 한국 기업이어서 한국 기업에서 조금 더 배타적인 건 아닌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이번에 사태로 많은 일본인들이 이게 한국 기업이었네 처음으로 알게 됐을 겁니다. 굳이 제, 몰라도 되는데 예 사태 때문에 알게 됐군요. 예예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뭐 보수적인 언론 매체는 오히려 많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일본의 그 진보계 아사히라든가 마이니치가 많이 보도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산케이라든가 그런 데는 아예 거의 이 기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많은 일본인들이 아직 모르는 상황. 네. 아직은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외국계 플랫폼 서비스들 많이 쓰잖아요. 예.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미국 기업에서 이건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식의 어떤 논리 그래서 지분을 재조정해야 돼 이런 식의 이제 논리는 저희는 들이대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틱톡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많은 네티즌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이제 중국 브랜드의 제품을 쓴다라고 하면은 네 정보 다 다른 사람이 가서 이제 중국에서 볼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폰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보안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아 라인에 보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중요한 사람들은 라인을 쓰지 마세요. 가 되지. 라인을 우리가 완전히 갖고 와야 된다. 라인은 일본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니까 네.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다 이 장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굉장히 독특한 사고방식인데요. 근데 약간은 혐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약간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하나로 엮어서 가상적국으로 여기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중국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논리하고 네.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2019년에 아베 전 총리가 그 경제적으로 그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3소재에 대해서 먼저 소재 부품 장비와 예, 예, 관련해서 말이죠. 예, 그때 논리도 그 중국의 한국의 권장들이 많다. 예, 거기서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게 표면적인 역시 명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비슷합니다. 그때는 사실 폐후에 있는 것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었다. 강제징용 문제를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그거는 뭐 일본의 당시에 그 스가 관방 장관도 트위터에 올렸기 때문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뭔가 이거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그 뭔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네이버 라인하고 다른 메신저를 일본 사람들이 쓰게 되는 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까? 그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 그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나고야랑 오사카에 갔다가 들어왔었는데요. 네. 거기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메신저를 쓰거나 어떤 스마트폰을 활동하는 거나 잠깐 좀 관찰해보면 정말로 라인웨이는 없습니다. 네, 라인 이외에는 네. 진짜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때는 그 전화라든가 다 안 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그때 라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진의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 정보는 일본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라인으로 주고받고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없어지면 곤란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참에 집은 정말 정리해서 네네. 차라리 종잣돈을 가져오자. 뭐 지금 지분 매각 금액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보태서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네. 이렇게 추산된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이거를 네이버 입장에서 차세대 AI 사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밑거름으로 쓰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시대에 그 데이터 학습하고 뭐 또 반도체 이렇게 또 구매하고 하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네. 또 전력 수요도 많고 해가지고 그 한국의 네이버 클로바 같은 게 사실은 이제 미국의 그 챗GPT나 뭐 구글의 제미나이에 비하면 상당히 좀 수준이 지금 아직 그에 못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좀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글로바도 상당히 수준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면에서 그 지분 매각 대응함을 가지고 AI 사업에 투자하는 거는 뭐 하나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지분을 매각할 거라면 네. 비싸게 팔아서 그거 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하이퍼 글로바라고 해서 이제 네, 새로운 네. 생성형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죠. AI 네. 모델이 있죠. 그걸 차라리 더 글로벌화 시키는데 종잣돈을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그렇게 되면은 소프트뱅크는 굉장히 좀 환영하겠죠. 그 실제로 이제 페이페이라고 그 저기 쓰고 있는 이 캐시리스 결제 서비스를 원래는 이제 재작년에 상장을 하려다가 내년 초 상장으로 지금 미뤄진 상태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라인페이랑 통폐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일본 국민이 거래 정보도 한국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냐 라는 네.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여기서 네이버가 깔끔하게 빠져주면은 좋아하겠죠. 그 실제로 이제 완전히 다 그 지분을 매입할 의향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체를 비싸게 팔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한 8조
N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네.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뭐 프리미엄 몇 퍼센트가 되니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0조엔, 11조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걸 낼 만한 체력도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에. 네. 근데 문제는 저희가 AI를 개발해서 어디다 쓰나요? 이 AI를 개발해서 쓰는 데가 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서 이제 검색, 그다음에 광고.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떤 질의응답 같은 거 해주는 거 하는데 결과적으로 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고객이 원래 라인이었습니다. 네. 네이버 이 클라우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쪽에서 원래 책임을 지고 있었던 건데요. 그거 말고 이제 기술 상위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와서 AI를 개발해도 막상 이걸 적용하거나 쓸 때가 또 이제 그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라인웍스니 뭐니 이것저것 영유해놨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정리해야 되는 거에서 만약에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깔끔하게 다 털고 새롭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제일 간단한 거는 지분 몇 프로 좀 넘겨주고 이러니까 네. 이제 이건 라인은 일본 기업이다 정도에서 이제 논란 종결하고 가는 것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돼 있는 게 네이버에 어느 만큼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네. 자, 이제 짚어볼 부분이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이게 또 정치 쟁점화 될 여지도 있어 보여서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에서 네, 입장을 내놓은 걸 보면 일본 정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요. 부당 조치 시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고 그 이전에는 대통령실에서도 네이버 이익을 철저하게 위할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 아주 표면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금 그 한 발짝씩 좀 늦게 여러 가지 네. 그 선명이 나와 있다라는 감은 어쩔 수 없이 그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세한 부분을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진짜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좀 이야기하고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국민들이 그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 거기에는 역시 한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에게는 손해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 설득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정부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에게는 손해가 없다, 오히려 이익이 된다. 아까처럼 그 AI를 위해서 뭐 10조엔을 얻었다 지분 매각하고 네. 그때 로드맵 같은 게 다 나와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이쪽으로 가서 그 굉장히 그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윈윈이다. 막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요. 상당히 그 소극적이에요. 그 한국 정부 입장이. 네.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니까 일본에 대해서 뭔가 그 쓴소리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면 또 한국 정부에 있어서도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비판적인 기조가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초기에 이제 저도 이제 그 한국 정부 대응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이제 우리 이제 국회에서 인앱 결제 강제 방지하는 법 만들 때 네. 그게 이제 구글하고 애플 타겟이니까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의 상공회의소라든가 또 미국 정부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어요. 네. 왜 우리 기업들에게 이제 규제하는 법을 만드느냐. 그리고 이제 망 이용 대가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법안 만들려고 하면 넷플릭스나 이런 이제 기업들이 암참을 통해서 또 미국 정부가 계속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행정지도가 대단히 부당한데 왜 정부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정당하게 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유출된 거에 대한 책임을 그러니까 뭐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끝인데 왜 지분까지 그렇게 팔라고 하느냐. 네.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이제 시일이 계속 늦어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관련해서 보면 이 네이버 입장을 이제 정부가 좀 청취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지금 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행정지도가 아니더라도 지분을 매각할 생각이 있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그냥 지분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아요. 과기부 발표를 제가 이제 듣고 그 또 담당자하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네. 그래서 좀 정부가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끌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 야 그럼 도대체 네이버가 원하는 게 뭐냐? 네이버 원하는 걸 좀 밝혀라. 네이버가 지분을 진짜 팔고 싶으냐? 네. 팔게 되면 왜 팔아야 되는지 그동안 소프트뱅크와 어떤 협력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게 안 되고 도저히 일본에서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철수하겠다는 건지. 이걸 분명히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부가 이제 어떤 그런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또 그 네이버라는 기업이 영업 비밀에 속하는 거잖아요. 사업 전략이라는. 그걸 네. 다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일단 좀 대응이 늦은 건 있지만 향후에는 정부가 네이버가 이걸 지분을 매각하든 아니면 매각하고 하지 않고 유지하든 또는 뭐 일부만 팔고 일부는 가지고 있든 이런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좀 강력히 좀 의견을 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더 확대가 돼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 ISD 같은 그 네. 투자자 국가소송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잖아요. 아까 동남아 이야기했지만 동남아에 근데 그럼 대만이나 이런 정부에서 야 우리도 그러면 네이버로 독립하겠다. 그렇죠. 이런 똑같이 식의, 하지 말라는 법이 이런 식의 이제 연쇄 이제 사태가 일어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하여튼 이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투명하게 하고 원칙대로 하도록 일본 정부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큰 화제가 되는 것은 네이버가 가장 원치 않을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 내에서도 굳이 특별한 국적을 가진 앱이라고 인식되지 않게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였던 것들이 있고요. 예. 또 참 이상한 게 또 이게 일본의 행정지도자지 않습니까? 네. 행정지도는 어떤 뭐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에서만 이게 엄청나게 큰 무게를 가지고 기업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우리는 이제 코로나 영업시간을 어기면은 이제 다 단속이 되고 벌금을 물고 이랬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코로나 때 영업금지 같은 경우를 그냥 행정지도를 내렸어요. 이걸 어긴다고 써서 특별하게 뭐 벌금을 내는 건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다 지켜요. 나라의 말이다 이러면서. 되게 이상한 것들이어서 또 여기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뭐 집을 매각하라거나 뭐 하거나 이런 말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기업의 어떤 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팔라 말라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 경영 환경의 거버넌스를 개선해라 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결국은 이제 일본 정부가 본의 아니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 키운 상황인데요. 네. 네이버 입장에서는 자다가 약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이런 것과 비슷하니까 과연 어느 만큼 이제 사람들이 소리를 내야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협상 잘못하다가 해서 네이버가 한국에서도 그 일본의 그 핵심적인 한국의 물건을 판 역적이 돼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미리 마사지 아 죄송합니다. 미리 어떤 그 협상 같은 부분들을 해놓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정도 네이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네이버가 최대한 손해보지 않도록 뒷배가 돼주는 정도가 지금은 현재 한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일본 자민당 말씀 주셨지만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야당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들을 내놓고 있단 말이죠. 뭐 이토히로 부미의 손자가 이 사태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 이 얘기도 거론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지금 한일 간에 또 이게 정치쟁점화가 되다 보면 감정의 골이 또 한번 틀어지고 깊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시죠? 예, 사실 그 간제징용 문제는 그거는 기업하고 개인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그 법적 다툼 자체가요. 그러니까 정권이 양쪽에서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이 아주 강하게 개입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쪽도 개입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어가지고 네. 마치 이게 극과 대극과의 싸움 이런 식으로 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마지막은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제3자 변제 이런 식으로 해결 방향으로 잡았는데 네. 이번에도 사실 그 행정 지도가 들어왔고 이게 좀 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네. 사실 그 기업 대 기업의 문제로 그 돌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의 문제다라고 네. 물론 정보 유출에 거기에는 행정 지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 두 번째 할 필요도 없었고요. 사실 네. 그 네. 이후는 물음밑 그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전부는 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 네, 표면에는 그 기업이 나와서 기업의 윈윈 이익을 위해서 마무리 되어야만이 네. 이게 국민적인 너무 감정이 격화되는 방향을 피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한일 관계는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대립으로 가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추세가 요즘에 이제 틱톡 금지법도 나왔습니다. 이게 디지털 빚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가 이제 플랫폼 경제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이제 그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과 뭐 소비하는 사람들을 중간에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뭐 라인, 야후 포함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디지털 경제를 이제 플랫폼 경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개인들의 데이터까지 수집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한국 각국의 독자적인 플랫폼이 없는 나라는 사실은 그 데이터와 관련되는 주권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도 사실은 데이터 주권이나 플랫폼 주권 차원에서 라인 야후를 완전히 자기 기업화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도 위챗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몇 개의 국가들은 이제 자국의 독자적인 플랫폼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이제 데이터 주권과 관련되는 서로 간의 경쟁이나 갈등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구글이 이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이 그나마 이제 네이버라는 검색이나 또는 라인야후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해외 시장에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국 정부나 이처럼 좀 강력히 그런 플랫폼 산업을 좀 지원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짧게. 예,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잘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실질적으로 디지털 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네. 특히나 경제적으로 약간 좀 약한 지역에서는 좀 더 강하게 주권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제 한미일 약 10여 개국에서 약간 그 비익명화된 개인정보는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제도도 또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네. 지금 서로 간에 좀 같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건 쓰고 이제 데이터 자체가 워낙 이제 원유나 이런 것 같은 실질적으로 자원이 돼버렸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게 또 그 와중에 우리 기업들이 좀 이익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지키면서도 푸는 네. 어떤 묘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발생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게 나쁜 선례로 남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경제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오늘은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1년째 상승을 해서 역대 최고가에 84% 수준까지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1주 연속으로 매주 올랐으니까 이제 거의 네. 1년 동안 계속 오름세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국토부에 신고된 그 매매 실거래가를 매매 실거래가 그리고 플러스 이제 전세 실거래가를 이제 비교를 해 봤더니 네. 일단 지금 이제 이 보증금 기준으로 이제 전 2, 3년 전에 찍었던 최고가의 84%까지 회복을 했더라라는 이제 통계가 나온 겁니다. 몇 가지 좀 구체적인 단지를 좀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셋값이 2022년 9월에 10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 찍었었는데 네. 이후에 거의 60% 떨어져서 6억 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달에 이 82% 선인 8억 6천만 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상당히 회복을 많이 했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4월은 전통적으로 좀 이 전세시장 비수기라고 꼽히는데도 아무래도 좀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좀 전세값이 튀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 품귀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네. 되면 결국 매매 가격도 다시 자극을 받는 거 아닌가요? 네, 보통 이제 이게 전세 수급 지수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수급 지수가 오르는 식으로 이제 사실 시장의 방향성이 좀 움직이는데 네. 지금은 확실히 이게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또 그만큼 좀 수요는 많은 상황이어서 이제 계속 이제 수급 불균형이 있는 거거든요.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지금 1년 사이에 30% 가까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뭐 지금 뭐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신혼부부 대출, 뭐 청년 대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자금이 계속 풀려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기존에 없던 수요가 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전세가 계속 부족하면 결국 이제 매매로 눈을 돌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갭 투자에 좀 기대감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면 이제 결국에는 매매가가 오른다라고 보는 건데 결국 지금 변수는 고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선뜻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매매로 가볼까? 내지는 갭 투자를 한번 해볼까라고 선뜻 이렇게 매매로 나서는 물량들이 과연 많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는 시점.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이제 금리가 내려올 만한 시그널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이제 금리도 계속 이제 떨어지는 추세가 뭔가 확인이 된다. 그때부터는 이 전세가의 상승이 매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경매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에 이제 진행 건수가 3천 건이 늘었다는 건데 이게 뭐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근데 네. 이게 그 전에 좀 면밀히 봐야 될 게 결국 이제 경매라는 건 신청부터 진행까지 시차가 한 6개월 정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아파트 경매가 많을 거라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됐던 이제 대유행 시기에 이 경매 시장이 상당히 침체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경매 물량이 줄어들다가 작년 3월을 기점으로 신청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작년 3월이 어떤 시점이었는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일단은 이 고금리에 이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었죠. 네. 과연 이제 이 금리가 언제 떨어질 것이 정말 예상도 할 수 없는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역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증금이 이제 우리 시세보다 더 많아진 상황이어서 이제 이 임차인들이 굉장히 이제 이 집을 보증금을 뺏길까봐 두려워하던 시기였죠. 그리고 더 플러스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이제 빌라왕 사기 같은 전세 사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이제 경매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유차를 거듭하다 보면 그때부터 나왔던 물량에 플러스 이제 유찰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경매 물량이 쌓이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네. 지금 이제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올해 이제 사실 경매 시장은 더 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건수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제 부실화 대책으로 그 물량들이 경공매 시장에 결국엔 유입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더해진다면 결국엔 올해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뉴스를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금리 얘기셨으니까 저금리가 한참 집값을 끌어오르게 만들던 시절이 2020년에서 한 2022년까지. 근데 그 사이에 저희 그 주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끌이었잖아요. 네, 청년층 영끌. 그 중에서도 2030 세대들이 정말로 네, 있는 돈 없는 돈 다 네. 끌어모아서 집을 샀다.
근데 최근에 또 이게 그렇게 좀 과장된 이야기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 그런 기사가 많이 청년층의 눈물 뭐 이제 네. 이 영끌에서 지금 이제 막 버는 돈에 대비해서 너무 많은 이 원리금 부담을 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여기에 허를 찌르는 이제 논문이 최근에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 부동산원에서 내놓은 이제 학술지에 실린 이 2030 세대 영끌에 대한 실증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얘기를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청년층에서 무리하게 영끌을 통해서 집을 산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이 당시 이제 이 집을 산 사례는 뜯어봤더니 부모 찬스 내지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은 케이스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30 전체가 이런 게 아니고 네. 부모 찬스가 가능하고 원래 자산이 많았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이제 어떻게 냈는지 이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면 이제 DSR이라는 이제 규제가 있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번 돈에서 네. 40% 이상은 원리금으로 부담하지 않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제 40%를 넘는 사람들은 영끌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40%가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이 당시에 매수자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의 3.8%.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도 안 됐다라는 이야기. 네. 근데 반대로 이 기간에 그러면 이제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가족의 도움을 받았어요 라고 신고를 한 사례들을 찾아봤더니 이 케이스가 전체의 19.7%, 그러니까 100명 중 20명 정도 네. 그리고 차입금이 아예 없이 집을 산 케이스가 11%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끌 사례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대응을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분석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이제 잘못된 분석에 기반해서 계속 이제 뭔가 하나의 프레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계속 이제 대응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다 보면 헛발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아, 이 영끌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잘못된 편견에 좀 사로잡혀 있었고 이제 와서라도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발란해서 봤더니 잘못됐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라도 좀 이런 분석이 나온 게 상당히 좀 유의미해 보입니다. 네. 다음 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에 빚으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아, 네. 그러니까 대출금 자체로도 늘었고 지금 이제 대출자 수도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대유행 직전 이제 2019년 12월과 이제 올해 3월을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요. 대출 금액이 이제 50% 넘게 늘어서 1,100조 원을 넘어섰고요. 대출자 수도 60%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여겨볼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 고금리 시기에 그리고 경기 침체 시기에 가장 이제 취약한 차주를 꼽자면 자중채무자잖아요. 네. 다중채무자라는 건 이제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이제 대출을 받은 케이스인데 이런 다중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자 중에서 2명 중 1명꼴로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 숫자 자체도 이제 60% 이상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무래도 작년 9월 기점으로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이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해줬던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됐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 대출 상환에 부담을 지고 있는데 이미 그 당시 이제 고금리 상태가 있었던 이제 금리의 이 부담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대출을 줄이지 못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아주 큰 부담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폐업을 택하는 자영업자도 많아졌다고요. 네, 우리가 좀 보통 얘기할 때 코로나19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제 자영업자분들 이야기 좀 들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네. 실제로 좀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이제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이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네.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 폐업률이 21.5%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14% 좀 안 됐는데 지금은 식당 5곳 중에 한 곳이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그러니까 네.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숫자만 봐도 지금 9만 건 이상의 이제 식당이 폐업을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왜 그러냐. 고물가 이제 고금리 상황에 이제 아무래도 이 큰 부담을 좀 지다 보니까 네. 폐업을 택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음식을 만들어 팔기 위한 원재료 그리고 뭐 인건비, 뭐 전기세, 뭐 임대료 이런 모든 비용이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지만 그거를 이제 사실 전가하기에는 이미 이제 모든 사람들의 서민들의 지금 주머니가 상당히 가벼워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함부로 인상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폐업을 택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수는 네, 이렇게 힘들긴 한데 우리 K푸드 수출은 요즘에 굉장히 잘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또 눈에 띄는 게 원래 우리나라 네. 그 K푸드 수출 많이 했던 게 일본, 중국이 최대 국이었는데 네.
미국이 요즘에는 네, 그렇습니다. 1위로 올라섰다고요? 그러니까 1위가 올해 들어서 이제 1위가 됐고요. 그전까지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일본, 중국에 우리가 케이블들을 많이 팔았죠.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지금 미국이 1위도 압도적인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냉동김밥 미국, 때문인가요? 냉동김밥 영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불닭볶음면도 굉장히 많이 맞다. 팔려요. 불닭볶음면은 챌린지도 네.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맞습니다. 네, 화제가 네. 됐던데요. 그래서 지금 삼양식품 상당히 이제 지금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라면, 뭐 쌀, 가공식품, 뭐 김치, 뭐라고 할 것 없이 정말 잘 팔리고요. 지금 심지어 김값이 오르는 이유가 수출이 너무 잘 돼서 오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품목들이 다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 다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들 굉장히 제한적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케이푸드 내에서도 미국 이제 중국이나 일본을 앞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K-팝 스타들이 인기를 끌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 한식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렇게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로 올릴 계획이다. 2배가 아니고 4배로 올릴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심지어 그 숫자를 봐도 1%에서 4%면 좀 그러려니 하겠는데 25%에서 100%로 올린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고요. 화끈하게 관세 인상을 했군요.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14일에 이제 대중무역 관세 조정이 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임박해서 나온 외신 보도다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이제 이 관세를 조정하면서 기존에 이제 이 중국산 부품 내지는 뭐 광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세 인상 조치가 좀 더 추가적으로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그 전에 이제 사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유세 돌면서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철강 관세 높이겠다, 알루미늄도 맞습니다. 관세 높이겠다 이런 약속들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예고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까지 이제 관세를 많이 물리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이제 일괄적으로 매기고 있는데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25%를 추가로 매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25%를 100%로 높이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중국에 전기차가 많이 팔리냐? 아직은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최근 이제 정말 1, 2년 사이에 중국의 이제 전기차가 무섭게 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게 너무 저렴한 자동차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네. 올 초에 이제 지금 완성차 기준으로도 세계 1위로 떠오른 중국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대, 그러니까 1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전기차를 내놨는데 처음에는 다들 중국 전기차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과연 네. 사람들이 살까라고 했지만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미국에 들어왔을 때 이 미국 시장의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교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무역 관세 장벽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대로면 진짜 전기차 업체들 다 무너진다라는 경고를 실제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조금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보복 조치에 나선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한테는 그럼 어떤 영향이 있겠냐? 일단은 이제 이 보복 조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뭐 반도체 원재료 이런 것들 좀 높이는 이제 관세를 높이는 조치들이 좀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자체에 대한 관세를 높일 때는 이득이 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부품 관세를 좀 높게 매기면 사실 여기에서 상쇄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기차에는 중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은영 경제뉴스 캐릭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용어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